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원장 스님의 회유를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그분께서 그동안에 정말 쉼 없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 18대 대선의 관권 부정선거 대표 조작 의혹이었고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날 제기했던 대통령 무효 소송을 속결하고 계속 시위를 앞장세우셨던 분입니다.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제 분신했던 그 심중은 이렇게 미루어 침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. 만에 하나라도 이분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시더라도 그 유지는 우리 국민 가슴속에 깊이 녹아 들어가서 이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18대 대선이 잘못된 그래서 관권 부정선거로 이 권력을 찬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총매제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벌써?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정원 스님의 쾌유를 빌고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빌어가지 않습니다.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도 지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